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모조리 부순대요. 약간 다혈질인 성격이에요? 제가 예, 저 화를 좀 못 참는데 네. 요즘에 많이 다스리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건 다 부수고 부술 게 없어서 본인의 코까지 부쉈다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어, 살짝 휘었어. 네. 그러니까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생기면 풀 수 있는 이렇게 건강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식기 건조대 있잖아요. 쇠로 된 거. 그거를 내리쳤어? 내리쳤는데 아, 이렇게 해서? 저는 내리쳤는데 이게 쳤구나. 이게 탄성이 아, 그렇지. 얘가 이렇게 바로 어, 그렇게 됐어? 사실 이게 부러진 상태가 근데 수술을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고. 저는 앨범을 낼 때나 이렇게 컴백을 할 때 항상 이제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그만 좀 고쳐라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항상. 너무 억울해요, 사실. 얼굴 손 안 댔는데. 데뷔하고 나서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저는. 얼굴이 아니야. 네. 아, 저 봐봐. 오케이. 여기 이렇게 주름도 있고 자연스럽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저를 자연스럽게 봐주시는 분이 네, 김구라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 어떻게 쌩얼로. 아니, 아니야. 쌩얼이지 뭐 이게. 이게 쌩얼이지 뭐. 어디를 고쳐. 미백은 했네. 그런 건 하죠.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항상 뭐 턱을 깎았네, 뭐 코를 제발 그만 건드려라 막 이런 말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이거를 코를 손을 댈 경우에 얼굴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그 성형외과 얘기했는데 차지현 씨는 성형 고백을 대놓고 했다고. 2009년도에 네. 제가 드림걸즈라는 뮤지컬 초연에 네. 참여를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에피 화이트라고 네. 가장 그 살이 많은 뚱뚱한 역할이었단 말이죠. 네. 계약하는데 대신 조건이 살을 좀 찌워줄 수 있겠냐. 제가 18kg를 찌웠어요. 오. 한 달 만에 18kg에서 20kg를 찌웠죠. 계속 먹은 거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작품들이 이제 콜이 들어오고 오디션 요청이 들어오는데 죄다 뚱뚱한 무슨 주부 아하. 다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을 제가 선택한 게 선덕여왕이었어요. 아 그때. 미셸. 그래서 그때 한 달 만에 다시 원상복귀를 쫙 하고 몸을. 한 달 만에 어떻게 빼지? 미친 듯이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엄청. 그러니까 그때 이미지를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이번에 살을 빼는 김에 내가 아주 원래 모습을 돌아가면서 이미지를 좀 샤프하게 바꿔야겠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넉넉하지가 않았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한 성형외과에 그냥 상담을 해보러 갔는데 저한테 협찬을 해주겠대요. 코끈 모양 바꾸는 거. 아하. 끝에 모양 살짝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 눈 끝에 여기 살짝 찝어주는 거. 이거만 협찬해준 대신에 그냥 이걸 좀 써도 되겠냐. 그래서 야, 전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니까. 그냥 뭐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엄청 이러고. 우리는구나 그거를. 와, 그 거기는 진짜 거긴 짹바터졌어요. 왜냐면 왜냐면 비포 사진이 20kg 찌워져 있을 때 사진이고 애프터 사진이 원상복귀 됐을 때 사진이거든요. 그 누가 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변화인 거예요. 이게. 여기 성형수하면 살까지 빠지나 봐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병 안 놓놨어요. 본인이 또 하라고 한 거니까. 하라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근데 제가 입간판까지 서 있을 줄 몰랐었던 거예요.